무슨 인사? 하고 싶으신 얘기, 제가 화투를 못해가지고 하고 싶으신 얘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시현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우리 강화도 영화를 이렇게 관람해 주시고 하니까 실존 인물로서 이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또 강화도를 사랑해 주시고 홍보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성기입니다. 네, 이렇게 너무 좋게 저희를 맞아주셔서 감사하고, 그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좋은 게 시현 쌤이랑 같이 이렇게 또 우리 배우 나라 누나랑 감독님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지부여 할 수 있는 게 참 큰 영광인 것 같아요.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나라입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감사해요. 실물 훨씬 낫죠? 네,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대기실에서 우리 감독님이랑 또 일선의 실존 인물이 또 와 계세요. 여기 어디 계세요? 어디 앉아 계시는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저기 노란 목도리 하신 저기 또 앉아 계시는데 실제 인물들하고 네 명이서 수다를 떨었는데 수다 떨면서 느꼈던 게 올해 들어 제가 가장 잘한 일이 이 영화에 출연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카운트 연출 맡은 권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관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뜻깊은 자리니까 박시현 쌤하고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배우분들과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너무 뜻깊고 영광입니다. 좋은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 무엇보다 박시현 감독님이 어떻게 영화 보셨는지부터 너무 궁금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부터 정리해야겠다. 그럼 시현 쌤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좋으세요? 감독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좋으세요? 모두가 시현 쌤을. 네네. 카운트 앞에 보이게. 네. 전부 다 뭐 시현 쌤으로 부르니까. 시현 쌤으로 할까요? 왠지 수능도 쪽집게로 짚어줄 것 같은 시연쌤에게 그러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려고요. 제가 이렇게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17년 동안 제작사에서 따라다녔습니다. 계속 연락 오고 이랬는데 그걸 제가 계속 만류를 했습니다. 안 한다고 집사람하고. 왜냐하면 이게 올림픽의 아픔 그 판정에 대한 그 시련이 너무 심했습니다. 저한테는 언론적으로 언론 매체에서 정말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바람에 그 후유증이 저한테도 엄청난 큰 상처가 되었고 팽팽 살아가는 게 35년 동안 악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이게 저희들 저도 이제 가정을 갖고 자식들이 있는데 이 영화를 하게 되면 또 그 판정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게 되면 저도 저 혼자만 감내할 수 있는 걸 제 부인이나 자식들이 또 마음의 상처를 받으니까 안 하려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권혁재 감독님이 이거 좋다. 네, 명예회복 해주겠다. 자, 영화 한번 찍자 해가지고 17년 동안 따라다닌 걸 말려다가 제가 수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시사회 때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제가 35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온 이 아픔 정말 한 배친 진짜 사연을 이번 카운트 영화에서 다 진짜 깨끗하게 치유시켜주는 이제 아픔을 씻어주는 그런 드라마가 제가 너무 지금은 행복하고 기분 좋습니다. 진짜 저는 영화만 보고 생각한 거지만 다들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진짜 사연을 들려주신 감회가 정말 새로우시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오늘 말씀 잘 끊어주셨으니까 스타트를 멋진 토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 옆에서 이제 이 영화 안에서 이 시연 쌤을 연기해주신 우리 진성규 배우님께 촬영 전부터 또 권혁재 감독님 명예회복 해주겠다는 거창한 엄청난 그 임무가 있기도 했고 그 시연 쌤을 만나면서 아 이런 실존 임무를 연기한다는 건 항상 배우한테 부담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런 임무가 있기도 했고 근데 어떤 점을 내가 꼭 이것 하나만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기하겠다라고 생각하신 점 있으세요? 뭐 명예회복 그리고 이 영화가 했을 때 시연 쌤의 명예회복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생각하진 않았고 시연 쌤을 저희가 이제 복싱 훈련할 때 그때 저희 체육관에 오셔가지고 미트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저희를 이제 체크해주시고 저녁 그날 저녁 먹으면서 한 3시간을 쌤이랑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 그 변명이라는 걸 아니면 진짜를 말 못했던 그 시기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 아닌데 무언가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 그렇게 됐던 그 30년의 새 그 아픔을 조금은 좀 그렇게 수면에 올라왔을 때 좀 안 좋은 느낌이 아니라 이 정말 시연쌤하고 얘기하면 아시겠어요? 정말 순수하고 복싱을 사랑하고 되게 착하신 분이라는 걸 느끼는데 그 마음을 좀 녹여내서 좀 좋은 영화로 좋은 이야기로 좋은 사실을 좀 알려주고 싶었었어요. 뭐 제가 어떻게 이 영화로 뭐 명예회복을 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진짜는 이랬어요 라고 많은 분들이 조금은 다시 새롭게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그 진심이 담겼기 때문에 시연쌤이 영화 보고 이게 몇 년의 채증이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영화를 보면 사실 그 이 올림픽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 그 이 시연, 박시연이란 주인공이 너무 이제 강골기질에 미친 강아지라는 이제 별명이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그렇게 외부한테는 보여져도 일선의 눈에는 또 다르게 보이는 그 사람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선이 이 영화에서 다른 사람을 모르는 박시연의 새로 어떤 속살 같은 면모를 보는 인물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선만 아는 시연의 어떤 면모가 뭐라고 생각하고 연기하셨어요? 당연히 그 순수함이죠. 순수함. 네. 굉장히 정말 권투밖에 모르셨어요. 보니까 정말 순수하게 하나만 계속 하나만 보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언론 때문에 굉장히 예, 힘들게 된 거잖아요. 굉장히 지켜보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 순수함을 아마 보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영화에 보니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궁금하더라고요. 보면 일선은 적어도 사투리를 안 쓰는 수도권 여자잖아요. 네네. 네. 근데 권투밖에 모르는 박시연이 네. 권투만 하다가 어떻게 가만 보면 올림픽 전에는 연애를 진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사모님이 얘기해요. 사모님 내려오세요. 시연쌤 사모님이 수도권 네. 여자십니까? 네, 서울 사람. 마이크 좀 들고 얘기해. 아, 집사람은 서울 사람이에요. 아, 올림픽 전에 열심히 권투할 때 만나셨습니까? 네, 네. 네. 제가 들었어요. 방금, 아, 정말요? 예, 수다 네. 떨었는데, 미팅하셨대요. 음악 다방 같은 데에서. 미팅. 88년도에, 네, 미팅하셨어요. 음악 다방이 아니고, 저희들 세대는 태릉 선촌에 주변에 뭐 PC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선수들 대한체육회에서 도와준 게 선수들이 운동 마치고 오후에 식사 후에 오후에 이게 음악 다방도 아니고 그냥 그 선수들 휴게소에다가 음악만 틀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아르바이트생이 왔었어요. 저녁에 6시 이후에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음악 틀어줄 지게 그 오신 분이 저하고 나이가 같아가지고 그 엄청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하신가 봐요. 그때 기억이 오늘 같이 부부동반 네. 나오시기 전에 어제 한번 맞춰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럼 정정해도 될까요? 쌤? 권투밖에 몰랐는데 미팅은 했다. 연애도 했다 이렇게. 아 운동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면서 여가 시간에 집사람 만나가지고 또
스트레스 해소하고 기분 전환하는 거죠. 네. 열심히 살아오신 사람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래서 저는 일선이랑 시연이 같이 나온 장면에서 그 온도가 좀 달라진 측면들이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네. 두 분의 합도 좋고. 아 근데 진성규 씨는 영화 촬영 전에 감독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할 만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사모님을 뵌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뵌 적도 없고 대충 얘기만 들었지 어떤 스타일이라는 건 대충만 들었지 그냥 영화에 나오는 일선이는 제가 만들어낸 인물이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딸들이 와서 보고 갔는데 우리 엄마랑 똑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우와. 그래서 만나 뵀는데 굉장히 유쾌하시고 굉장히 또 아름다우세요. 네, 굉장히. 그래서 성격도 오나라랑 좀 비슷하게 좀 밝은 것도 있으시고 화끈한 것도 있으시고. 오, 신기하다. 네, 너무 이게 운명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시연 쌤 인정하십니까? 영화 속 사모님. 인정하세요? 네. 네, 인정합니다. 가정의 평화. 네. 아름답게 지켜가는. 네. 근데 그러면 감독님께 사실 이 뭐 진성규 배우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어떤 이 실존 인물의 사연이 있는 작품을 맡아서 연출한다는 것이 감독님으로서도 아,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런 점은 반드시 내가 지켜드려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을 것 같고 아주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아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연출하셨는지 여쭤볼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처음 이게 이 카운트라는 이야기를 2016년 쯤에 이제 아마 지금 방금 이제 박시영 쌤께서는 그 17년 동안 어떤 제작사분들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이제 제작사분들과 뭐 영화 관계자분들이 어쨌든 이 이야기를 이제 아마 영화화하려고 많이 이제 문을 두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2016년 때 이제 이 이야기를 처음 만났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1988년도 때는 저도 이제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어렴풋했었어요. 그냥 호돌이랑 그 굴렁쇠 소년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랬었다가 이제 이 이야기를 처음 이제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읽었을 때 제가 되게 그 위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2010년대에 데뷔하고 이제 한 두세 편의 영화가 무산이 되면서 되게 이제 저 스스로도 많이 위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주변에서는 힘을 내라 뭐 걱정도 많이 하고 뭐 그랬었지만 되게 위축이 돼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는 되게 박시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되게 일단 되게 공감이 가고 제 스스로가 동화됐던 것 같아요. 그냥 완전 꽂힌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이야기는 지금 영화를 보셨던 거와는 다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사실에 좀 더 기반하여 훨씬 더 박시연이라는 인물의 그 방황하는 모습들을 좀 되게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던 그 대본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가만히 생각했을 때 아까 이제 스님께서는 이제 명예회복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감히 이제 뭐 스님께 명예회복까지는 제가 모두 누를 안 끼치고 싶은 생각이 되게 컸고 실화를 다루면서 근데 저는 읽으면서 제가 위안을 느꼈던 만큼 이걸 영화로 만들었을 때 같이 보는 관객분들이 또 같이 하는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되게 희망이 있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보통 보셔서 알겠지만 되게 자극적이거나 굉장히 뭔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톤보다는 훨씬 더 좀 착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업 영화 대중 영화에서는 그 점수라는 거가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되게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것 같고 물론 이 같이 만든 제작자 분도 그렇고 제작진들도 그렇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 저한테 이 이야기 자체가 되게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당시 1988년도 때 박시연이라는 선수는 23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박시연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근데 지금 10년 후에 98년도라면 33살이잖아요. 33살도 우리는 지금 되게 청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완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 희생과 뭔가 상처를 받은 인물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던 거를 이게 못하게 됐는데 다시 자기보다 더 어린 친구들과 다시 뭔가 포기했던 걸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순간을 담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완벽하게 어른이 됐다고 하지만 선생님 역할은 됐다고 하지만 완벽한 선생은 아니에요. 젊은 선생이잖아요. 젊은 체육교사잖아요. 근데 조금 더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조금 더 성장하는 그 순간을 담으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가 좀 더 좀 밝아지고 또 이제 그 눈높이를 또 맞추면서 갈 수 있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5년이 흘러서 이렇게 선생님들로 또 뵈니까 또 감회가 또 틀린데 하여튼 네. 그런 마음으로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영화는. 네. 여전히 청년이세요. 아직 지금 진짜 몸은요. 네, 어떻게 만질 수는 없지. 몸은 정말 진짜 아직도 청년이세요. 오, 네. 정말 진짜. 청년이십니다. 네, 제발 말씀하실 때 마이크 좀 들고. 아니에요. 아, 그러면 근데 이거는 다 여쭤볼 수 있는 질문 들고 계세요? 네. 이 모든 분께 여쭐 수 있는 질문이라서 이 영화의 주제에 관련된 거를 꼭 여쭤보고 싶은데 다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이 영화는 내가 꿈꿨던 첫 번째 의미가 삶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두 번째 의미를 발견하고 그걸 또 누군가와 함께 읽어나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응원, 위로 같은 걸 주는 영화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이 영화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음성학적으로 이 영화가 얘기하는 의미는 제가 아는 의미가 아니고 의미 이건가? 정확하게 의미 어미 한번 해주시죠. 어미. 그러니까 어미,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의 어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질문은 제가 진성규 배우님한테 먼저 드릴게요. 그 이 사실 이거는 그 권투 선수로서의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의 자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다 대입해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우리 배우님께서 이 영화가 크레딧에 첫 번째 올라가는 작품이라서 그 찍으시면서도 배우로서 어미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의 어미에 대해서 좀 새롭게 느끼신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짧게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은 그러니까 첫 번째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에 너무 큰 부담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것 또한 누군가에게는 기준이 되는 영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진성규는 이제 주인공 해도 될 것 같아? 아니면 역시 진성규는 그냥 조연만 해야 돼. 어떻게 보면 그런 나님이 있을 수 있는 보시고 나서 그럴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암만 그렇게 한들 저는 그냥 그랬어요. 이 영화처럼 이게 만약에 실패가 되더라도 내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연기가 늘 계속 행복하다면 이런 기회가 또 실패하더라도 또 주어질 수 있는 날이 언젠간 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이 영화처럼 제가 지금도 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누가 봤을 땐 영화 관객들이 많이 안 봤네. 야 너 뭐 잘 안 됐네. 뭐 이런 저는 근데 그런 어떤 것보다는 지금 봐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뭐 착하다, 따뜻하다, 좋다. 희망이 된다, 조금 위안이 된다 이런 말만으로도 저는 지금 제 스스로는 아 그래 괜찮아 우리 다 같이 만든 건 성공했어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의미는 저한테 뭐 부담감이 있었지만 영화 속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용기를 계속 가지게 하는 영화 그렇게 다가갔었고 지금도 그렇게 다가가고 관객들을 만나고 있고요. 진짜 영화 속 그 박시연 주인공의 마음가짐인 것 같네요. 근데 시연 쌤이 오늘 제가 시연 쌤이 지금 많이 긴장하고 계세요. 아 진짜요? 많이 떠시고 이런 게 처음이니까. 그래서 제가 기자간담회 때 제 그 며칠 전에 기자간담회 때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 쌤한테 쌤 진짜 너무 떨려 죽겠습니다. 그날 아침에 대한민국 최고 진성규가 링에 오르는데 떨면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떨면 어떡합니까? 성규 배우 때문에 자 씩씩하게 하고 오십시오. 딱 이렇게 해서 그거가 너무 너무 힘이 돼가지고 그걸 얘기하다 간담회 때 제가 울었어요. 씩씩하게 하고 오랬는데 울었어요. 네.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근데 쌤한테 대한민국 최고 박시현 쌤이 링에 오르는데 떨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네, 지금 조금 그 35년 전에 그 아픔이 아직까지 제가 잊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게 대인기피증, 카메라 우울증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마음속에. 예, 그래서 카메라만 쳐다봐도. 아 진짜요? 카메라는 진짜 저를 농락하고 자 공격했어요 이제 그. 그래서 카메라만 보면 떨리세요? 정말 무섭고 떨려요. 진실된 카메라가 돼야 되는데. 제가 88년도 올림픽 끝나고 나서는 저 카메라가 날 너무 힘들게 했어요 진짜. 그래서 카메라만 보면 떨리셔서? 좀 제가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좀 제가 긴장되고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해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최고 박시현 쌤이 링에 오른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로써 쌤한테 이 카메라의 인상이 응원과 용기와 뭔가 이제 그 너무 멋있다고 하는 찬사의 의미로 바뀌면 좋겠네요. 그래서 다 찍고 계실 텐데. 네. 쌤 죄송한데 저는 하나도 떨리시는 것 같진 않은데 이거보다 더 유쾌하시단 말씀이시구나. 네. 긴장 푸세요. 네. 그러면 떨고 계시니까 박시현 쌤의 어미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여쭤보기로 하고 이 영화를 찍으면서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배우이자 감독으로서 내가 하는 일의 의미, 어미에 대해서. 그래서 그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배우들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품 만날 때마다 뭐 이 작품으로 출세해야지 성공해야지 이러면서 하진 않았어요. 워낙에 그냥 작품 만나서 연기하는 걸 즐겨했고 거기에 무슨 큰 의미를 두진 않았거든요. 이 영화 찍을 때도 그랬어요. 무슨 의미를 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재밌게 잘하고 싶었고 그냥 저는 그냥 놀이터 같았거든요 현장이. 그랬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감독님과 사모님이 이 영화 때문에 치유가 됐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의미가 됐어요 저한테는. 아 누구한테는 희망이 되고 제가 하는 연기를 보고 누구한테는 희망이 되고 또 용기가 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큰 의미가 되는구나. 그렇구나. 네 그거를 오히려 제가 찾게 되는 그런 계기였었어요. 네 저한테도 감사한 거죠 이 작품은. 의미가 담기게 된 거네요 영화에. 네. 근데 일선 캐릭터가 우리가 이런 영화에서 흔히 보는 바가지 긁는 아내로 머무는 게 아니고 결정적일 때 그 시연의 마음을 알아주는 여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제가 하나 들었던 거는 사모님이 굉장히 멋있는 여자다. 아, 그걸 들으셨군요. 네, 연금통장을 학생들을 위해서 내놓았을 때 그 감정이 정말 쿨했다, 엄청 쿨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싫어해요? 네, 맞아요. 와, 정말요? 네, 맞죠? 사모님, 네. 그러신다. 그 감독님 맞죠. 그래서 굉장히 그러셨구나. 쿨하게 아무렇지 않게 연기해달라고 제가 그것만 들었거든요. 아, 그 중요한 포인트였구나. 네, 정말 정말 아무렇지 않게 딱 쿨하게 그 연금통장을 딱 내놓은 그 순간 그거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 내공이 맞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네, 멋있는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화 보면서. 네, 감독님.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해라, 뭐 의미 있는 시잘뜨기 있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각자 의미 부여가 이제 삶마다 어떤 순간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공백기가 길었는데 이 이야기 자체가 되게 큰 위안이 됐다고 했고, 그리고 시나리오 자체에서도 저는 되게 위안을 받으면서 열심히 했고, 또 같이 만든 이제 제작자 대표님과 뭐 선배, 동료, 작가 같이 으쌰으쌰 했던 그 시간이 되게 길었었는데 생각보다 그때도 되게 어쨌든 희망을 놓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응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준비를 하고 진성규 교수님 그러니까 성규 형하고 꼭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계속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성규 형도 사랑을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점점
응원했던 만큼 또 이렇게 성장을 해서 아, 주연을 한번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시나리오를 전달했었는데 마침 하시겠다고 하니까 되게 운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오나라 선배님도 그게 제가 아까 두서씨 얘기했지만 박시현 쌤하고 실제 사모님의 사진이 있어요. 시나리오 쓸 때 항상 그걸 놓고 썼던 그 사진이 있어요. 88년도 그 올림픽 경기 때 그 티셔츠 마지막 영화에서 보면은 저 시현이 속파에서 하고 입고 있는 티셔츠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사모님이 이제 데이트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같이 찍은 사진이 그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저는 근데 그거를 항상 떠올리면서 이미지를 봤을 때 아 누가 좋을까 누가 좋을까 저는 계속 오나라 선배를 얘기를 계속 했었고 또 두 분은 워낙 관계가 있는 거는 오래된 인연이 있는 거는 또 만나 뵙고 나서 더 알게 됐지만 그게 하나씩 하나씩 운명적으로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촬영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젊은 친구들 성유빈 배우와 정동주 배우를 비롯하여 수많은 젊은 루키들하고 같이 또 준비하면서 촬영장을 딱 갔는데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촬영장을 갔는데 아 우리가 준비한 것만큼 자신감이 배우들도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저는 나만 잘하면 된다 하면서 나갔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너무 즐겁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기억나는 거는 오나라 선배님도 현장에 오실 때마다 우리 현장 다 땀 흘리고 있는데 우리 현장은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달리냐 아까 뭐 놀이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런 현장에서 영화를 찍으니까 아 내가 이제 앞으로 감독으로서 되게 고민이 된 부분 있잖아요. 시나리오만 쓰는 거였지만 근데 영화를 찍으면서도 아 이 맛에 감독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데뷔하고 나서 어쨌든 10년의 차가 있으니까 그 현장은 2010년 2020년이니까 강산이 변했잖아요. 그런데도 아, 이 영화 현장에서 이게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와. 너무 감사했고, 근데 영화를 완성하고 스태프들과 배우분들이 같이 이걸 봤었을 때, 또 박시현 쌤까지 이제 보시고 나서 만족스러워하시는 모습에 저는 이제 아 다행이다 일단 그거에 저는 제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위안을 얻었던 것처럼. 네. 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영화 보고 이거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멋진 소리, 멋진 입, 멋진 아, 표지. 멋진 소리, 아, 감사합니다.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재밌는 대사를 참 참 못 살리시네요. 제가 순수한 여자여가지고 한 번만 해주세요. 멋진으로 바꿔서. 멋진 소리, 멋진 입, 멋진 조디. 그럼 이제 시현쌤에게 여쭤볼 차례가 왔는데 사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쭤보면 권투를 직접 하는 거하고 또 가르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감독직, 선생님직으로서 어떻게 보면 제2의 권투 인생을 사시는 건데 그 제2의 권투 인생의 의미? 의미는 어떻게 찾고 계세요? 아, 저는 저 교직 생활을 선수 생활을 쭉 교직 생활을 하다가 제 꿈이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88년도 올림픽 결승에서 편법 판정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걸어오면 오다가 아 안 되겠다. 정말 내 손으로 진정한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를 만들고 내가 지도자 길을 떠나자 해가지고 그래서 13년간의 교육생활을 접고 2001년부터 태릉선 전 국가대표 이렇게 지도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걸어왔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뭐 국가대표 감독까지 리우 올림픽까지 제가 대표팀 감독을 했습니다. 그동안 올림픽 금메달을 만들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정기적으로 열심히 했지만 올림픽 금메달은 정말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는 아직 그래서 끝나지 않고 저는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올림픽 금메달 진정한 올림픽 금메달을 만들고 정말 이제 복싱계를 진짜 나갈 계획입니다. 그게 제 의미입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재밌게 선정샷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 멋진 그거. 멋진 소리, 멋진 입, 멋진 조디. 오,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 오, 멋있으시네요. 그럼 여러분도 직접 영화 보신 소감, 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또 오늘 날이 날인지라 선물을 많이 준비했어요. 즉 이 질문을 하시게 되는 분들한테는 이 영화 굿즈 4종 세트를 드리는데, 얼마나 수첩, 머그, 메달, 연필 이렇게 4개의 그 굿즈가 들어있는 걸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 시연쌤이 잘 보고 계시다가 한 명 골라주세요. 제일 먼저 손 드는 사람이요. 제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잘 보고 한 명 골라주세요. 아니, 손 드는 사람요? 네네네네. 네, 눈 최대한 크게 뜨시고. 네. 마이크를 잡아주세요. 제발. 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야! 이 앞에서 두 번째 줄에 검은색 상의 입으신, 뒤에서 마이크 내려오거든요. 손 한 번만 다시 들어주실래요? 네, 맞아요. 올라가셨는데.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네, 뛰어오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퀄리티 있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좀 못해가지고 미리 좀 양해를 구해. 다른 건 아니고 저 지금 영화 봤는데요. 너무 떨려. 대한민국 최고 올라가는 떨어서 되겠습니까? 떨지 않겠습니다. 그냥 배우분들이랑 감독님과 이제 선생님이 영화를 보셨을 때 가장 좀 아끼는 장면? 뭐 예를 들어 감독님은 좀 공을 들인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배우님들은 좀 더 이 씬은 내가 좀 더 애정을 가졌다. 뭐 다 애정을 갖고 계셨겠지만 좀 더 애정을 가졌다 라는 씬이 있다든지, 아니면 선생님께서는 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런 씬이 어떤 씬인지 사실 궁금합니다. 저는 다 봤을 때 그 진의 풍경도 너무 이뻤고, 솔직히 첫 시작 때 그 꽃 날리면서 모든 게 다 청춘 같고 너무 좋았거든요. 뭐 다 주옥 같은 씬이 있고, 그다음에 막 그 링에서 이제 막 선생님이 그 들어갈 때 막 그 링에서는 혼자다 막 이래서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정말 열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그 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럼 어떻게 시연쌤부터 가장 애정을 느끼신 장면. 뭐 영화 카운트 영화 모든 전체가 제가 아까부터 그랬죠. 제가 마음의 치유를 받았다고 정말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촬영 중에 제가 이제 교육 생활 한 곳이고 목욕이고 그 운동장이고 학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선수들 지금은 이제 다 지역에 가 있으니까 지내 이제 떠난 지 오래됐는데 장복산이라고 그러니까 불꽃밭 예, 그리고 탑산 다 제가 아이들 운동시키고 뛰고 제가 또 교사로서 수업 가르친 곳 그대로 모든 전체가 다 나왔어요. 그 모든 장면. 예, 그 장면만 봐도 저는 마음이 안 간 지 저도 오래됐는데 못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진짜 우열을 받으실 수 없구나. 저도 사실 뭐 전부 다 진짜로 공을 들여서 찍었는데 그 진해 벚꽃이 만개했을 때 진짜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저도 20몇 년을 이제 진해 이제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다시 내려가서 진해 벚꽃 만개한 거를 오롯이 보면서 그 모든 걸 그때 그 자리 소풍 갔던 자리 저도 막 어렸을 때 놀았던 자리 막 바닷가 옆 그것 걷기들을 전부 다 찍었을 때 그 만개했던 그 벚꽃이 있었던 장면이 굉장히 좀 좋았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그 약간 오마주인데 제가 좋아하는 그 더 파이팅의 그 파이팅에 그 잽잽 하면서 그 나뭇잎 잡는 장면이 탁 생각나면서 진해에서 혹시나 만개된 때 찍으면 벚꽃이 막 흩날리게 떨어질 때 눈처럼 오는 게 참 좋으니까 그거를 우리 잽 연습하면서 좀 착착착착 해보자. 근데 그거가 즉흥적으로 얘기해서 그때 찍은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저는 없었던 장면이었는데 그걸 해보자 그랬는데 저는 그 장면이 참 예뻐. 진해에서
것만 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 참 좋아요, 장면. 저랑은 다른 영화를 찍으신 것 같아요. 오배우님 벗고 본 적 있습니까? 영화 못 봤어요. 전 집에만 있었어. 아, 집에만 계셨어. 그러면 집에서 볼 때 이 영화 최고의 장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에서요? 네. 집에서요? 제 입장에서 가장 아끼는 장면은 그 장면이에요. 그 권투를 다시 한다고 할 때 제가 권투 글러브 끼고 왜 다시 권투를 하냐고 하면서 막 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은 굉장히 공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얘기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일을, 그렇죠? 근데 다시 권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응어리진 거를 한 방에 폭발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었었거든요. 그때 정말 속이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라통이 막 치미는 거를 제가 좀 약간 코믹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그 장면을 굉장히 공들여서 찍은 기억이 나고 또 봤을 때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또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도 느껴지고. 네. 주먹도 전 많이 느꼈어요. 주먹도 많이 느껴가지고. 아니 제가 권투 소질이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근데 저보고 저는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권투 글러브를 끼고 딱 포즈를 잡으니까 제가 무슨 사우스포래요. 사우스포 남자분들은 아세요? 왼손잡이인가? 네, 왼손잡이는 아닌데 왼손이 나갔는데요 제가 먼저. 그거는 예. 그래가지고 좀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진짜요? 그래서 내가 소질이 있나? 그랬죠. 그런 궁합도 또 다 권투궁합으로 맞으셨구나. 네. 신기하다. 남자분들만 아시죠? 네. 오, 사우스포 오나라 배우님과 사우스포라고. 네. 저는 뭐 이제 우리 영화에서 보면 인물들도 많고 캐릭터가 되게 많아서 이게 원래 주안점을 뒀던 게 저는 이제 어우러짐이었군요. 이렇게 인물들의 어우러짐. 그러니까 조그만 단역이 나오더라도 한 씬을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빈도보다는 밀도. 그러니까 좀 임팩트가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최대한 좀 애정을 많이 주고 싶었다 했었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아마 준비 과정부터 리허설 때부터 항상 해왔었는데 모든 씬이 다 기억이 났기는 하지만 이제 뭐 중요한 뭐 복싱이라는 왜 그런지 복싱이라는 게 왜 언제부터 끝난 게 아니잖아라는 대사도 있고 뭐 다 많지만 저는 그냥 감정적으로는 제가 대본을 썼을 때 대사에서 만졌을 때 주문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글로써 돼 있고 그다음에 지문 묘사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배우들의 연기에서 되게 오케이 했던 그 순간 중에 하나는 좀 디테일한 얘기지만 윤우가 시험과 함께 다시 이제 복싱부로 창설이 돼서 다시 이제 시합에 나왔다가 동수 쪽 마산체육 동수랑 결승전에 붙었다가 판정이 지잖아요. 지고 나섰을 때 박시현은 놀라서 멍해 있는데 성주빈 배우가 구복 뜨고 와가지고 쌤한테 쌤 네, 이게... 네 이거 맞죠? 그럼 됐어요 하는데 그 잘 들어보면 그 목이 깍깍한 그 느낌이 있어요. 있죠. 근데 그 시선은 유빈을 보지 않고 윤을 보지 않고 멍하니 저쪽 텅 빈 링을 바라보고 있던 시연이 확 이제 돌아서 가는 그 짧은 그 순간인데 대사 한마디에서 오는 그 힘이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 이랬던 박시연과 저랬던 윤우가 만나서 다시 우리 투어 봤는데 또 한 번에 시련.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딱 영화의 또 중반부인데 그게서 오는 순간들이 저는 되게 지금 뭐 인상 깊게 생각나네요. 예. 어떻게 보면 두 인물이 갖고 있는 용기와 슬픔과 이런 게 교차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거네요. 맞아요.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스토리인데 한편으로는 이 영화만의 경쾌한 리듬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되게 잦아드는 순간이 없어가지고 그걸 모두 느끼면서 영화를 보게 된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진성규 배우님께서 한번 골라주셔야 돼요. 네, 네. 제가 빨리 고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아, 죄송합니다. 저 뒤에 이제 다 팔을 이렇게 드셨는데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저 맨 뒤에, 회색상이 네. 있으셨나 보다. 선물을 받고 싶어서 조금 나대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대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정말 선배님들 같이 되고 싶은 이제 배우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영화 너무 잘 봤는데 뭔가 저는 이 영화가 카운트라는 제목이 좀 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게 뭔가 카운트가 100초가 남았으면 좀 뭔가 헐겁잖아요. 근데 그 헐거운 상황에서 1초 전까지를 잘 이렇게 어우러져서 메꿔가신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아, 앞서서 질문해 주셨던 분이 특히나 아끼는 신을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뭔가 아 이거는 좀 다시 찍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씬이나 혹은 뭐 애드리브를 하셨는데 편집이 되셨다거나 이런 게 궁금해서요. 그래서 혹시 허락되시는 부분까지 네,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할 말이 많은데 좀 이따 할게요. 아. 오나라 배우님 마지막에.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게 왜 그 편집이 아주 짧은 부분 편집됐는데 저는 그 마지막에 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다운 당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카운트를 10초씩이나 주거든. 고되고 힘들면 그 자리에 좀 누가 쉬고 있다가 숨이 돌아오거든. 다시 딛고 일어나가 싸우면 된다. 근데 그 뒤에 한마디가 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편집이 됐거든요. 뭐예요? 내 인생도 아마 5시나 6시쯤 세고 있을라나 이런 말이에요. 우와. 그러니까 그 말이 참 저는 좋았거든요. 왜 뺐어요? 왜 뺐어요? 아니 저도 저도 그 대사를 참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 대사도 참 좋아하고 봤는데 어쨌든 그 공이 이 영화의 메시지에서 그 시연이 윤호한테 해줄 수 있는 스승으로서 결제점의 상황에서 딱 그 주는 말에서는 이미 전달되는데 그때 윤호가 바로 맞은 대사가 뭐냐면 같이 싸워줄 거죠?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시연은 내 개인의 인생은 내가 여기서 한 5, 6, 7, 이게 너무 멋스러운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는 혼자 멋스러운 거예요. 이때는 내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너랑 싸워줄 의원 왔으니까 윤호가 같이 싸워줄 거죠. 하는 말에 같이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이 주먹을 맞대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그래픽 매치로 해서 이제 링에서 이제 윤우가 이렇게 하고 잡고 이제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거의 이미지를 좀 주는 게 근데 거기서 내 인생도 워낙 유괴상 멋있는 대사죠. 멋있는데 그때 시연이 어찌 보면 혼자의 마음보다는 이제는 그 윤우한테 그 공을 주는 너한테 줘야 되는 게 응축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그때는 저도 그걸 고민을 엄청 했었거든요. 우리 전부터는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꽂혀있던 대사인데 저도 내 인생에 지금 제가 40대라서 4점 살고 있으려나 이러고 싶은 마음인데 그래도 뭐 진짜 이런 이유가 다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납득하고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 네. 대사가 시원쌤 아니 인물로서는 시원쌤 참 그치. 그래 우리는 아직 실패하더라도 5시나 6쯤이야 일어날 시간이 충분해 이런 느낌이 컸었던 대사라서 그 대사가 참 좋았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긴 해요. 자,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합니다. 저희 아주 좋아하는 영화적인 느낌에서 그렇죠. 아, 감독님 또 나 생각이 있구나. 네 배우님 미안해요. 오 배우님 시간이 왔어요. 네. 아, 감독님 안 하세요? 네 감독님 네. 아니 감독님 먼저 하세요. 아니야 오 배우님이 마지막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부터 하세요. 편집된 부분 아쉽다거나 가시 방송인데 이렇게 옆에 계셔서만 다름이 아니라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내가 얘기할래. 네네 오 배우님이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하시는 변명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감독님. 아니 사실은 그 일선이와 시연이의 과거 얘기가 있었어요. 보고 싶다. 네, 결혼 전에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영화에서는 담겨지지가 않았는데 그 장면을 저희는 굉장히 20대 역할을 저희가 굉장히 했었거든요. 풋풋하고 되게 아름답게. 진짜 잘하고. 네, 정말. 네, 박시연 씨가 복싱 되게 멋있게 하는 모습 담겨 있었고. 진배우님이 더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그 옛날 그 일선이를 연기한 저도 굉장히 풋풋하고 아름다웠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얘기니까
지금은 지금 현재의 그 일선이는 굉장히 강하고 바가지 긋고 단소리가 목소리 큰 여자잖아요. 근데 여자여자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었고 그리고 애틋하게 연애했던 모습들이 있었었어요. 그랬구나. 네, 그리고 프로포즈하는 장면도 내가 나중에 금메달 따면 너한테 정말 진짜 프로포즈를 할게 하고 다짐했던 그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담겨진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진짜. 감독님께서 그거를 이제 편집하신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감독님? 아, 이게 제가 매번 선배님을 뵐 때마다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장면들이 참 되게 러블리해서 되게 애정하는 신들인데, 영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이제 알콩달콩 티격태격하는 거 되게 또 러블해요 진짜. 그게 이쁘고 또 되게 추격된 부분이었어요. 일성과 시연의 그 과거 장면이 프로포즈하고 손 부상당하고 근데 아리랑에게 88 올림픽에서 이제 그 마음을 일선 다 지켜보고 왔던 거죠. 일선은 이 모습들 다 보고 있던 장면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시연이 우리 영화에서 펑펑 우는 장면이 없어요. 근데 그 과거 장면은 일선이 백허그 해가지고 이제 프로포즈 허락해주거든요. 금메달 안 따도 되니까 결혼을 하자 하면서 그때 이제 성경이 엉엉 울어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거든요. 왜 잘랐어? 네, 그게 너무 압축되어 있는 우리 영화의 어쨌든 그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압축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연 중심으로 해서 일선 가족 그다음에 뭐 윤우 이 라인들이 원래 윤우도 라인이 이제 원래 또 더 있거든요. 아, 가정사 이런 거. 네, 그런 게 있거든요. 복싱에 대한 부분들, 복싱 선수로서의 부분들. 근데 이 두 가지들의 부분들이 이제 영화 전체로 봤었을 때는 최대한 빨리 이제 바톤 터치해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조금 바톤이 넘게 넘어가는 것 같고 중원보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고민했죠. 근데 저는 무조건 있어도 되는데 한 1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저게 객관화되는 부분들을 되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이 저도 되게 공을 들였고 사랑스러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질문해 주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유은아 배우님 저 기억할게요. 우와. 저 채찍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덕분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약간 영화에 대해서 보너스로 알아가신 정보들을 선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시 이번에 오나라 배우님께서 골라주시겠습니다. 질문자를. 네, 손 들어주세요. 아, 네, 저기 남자분 아까 네, 일어나신 방금 분? 일어나신 남자분 연습하더라고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네. 퀄리티 있는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저 서울 최고 복싱부인데 박시연 감독님께 질문 드려도 되는지. 성함부터 얘기해 주세요. 박형진이 박형진 선수님, 네, 말씀하세요. 복싱하는 후배들한테 복싱적으로 조언 하나 해주실 수 있는지. 센 부로 오셨나 보다. 말씀하세요. 박형진 학생? 감사합니다. 이 복싱이란 것은 정말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요즘 우리나라 복싱이 저희들 운동 때는 저도 아시아 선수권 세 번 금메달을 따고 월드컵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뭐 제가 국제시합 나가는 걸 다 1등을 다 했는데 국제시합은 한 번 딱 접었습니다. 한 번 접었는데 저희들은 아침마다 12kg씩 뛰었어요.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또 12시까지 웨이트하고 오후에 3시간씩 운동하고 매일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진짜 국제시합과 링에 올라갔을 적에 운동한 게 억울해서 링에 올라가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요즘 선수들은 아무래도 멘탈, 정신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 우리나라 복싱이 남자들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아시안게임에서도 우리 세대는 12체급 다 금메달 다 따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시안게임에서도 남자들이 동메달 하나 못 따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선수들이 좀 운동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이겨내는 그 정신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힘들면 요즘 애들이 그런가 봐요. 힘들면 다 포기해버리니까, 기끈해버리니까. 혼나고 있어요, 지금. 멘탈 잘 잡으라고요. 나와서 혼나실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종작이라도 좀 레슨 받게. 하여튼 열심히 모든 걸 하려고 일어나는 것 같은데 통 좀 봐주세요 선생님. 아, 서울 최고 하면 최고 아닌가 진짜. 어디 한번 아 사인 받으려고 내려온다. 오, 팬도 있어요? 네. 팬 있어요? 팬까지 준비해줬어요? 작정한 것 같구나. 야, 어머머머머머. 오, 근데 나 사인을 그냥 안 해줄래. 여기 앞에서. 아니, 아니에요. 정말 감독님 보러 오는 것 같아요. 네. 아, 세 장씩 갖고 왔대요. 턱장이나? 그러면 누구 한 명 빼라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어? 아니, 와. 그럼 이렇게 특혜를 주니까 제가 이거 하나 부탁할게요. 사인 하시는 동안 앞에서 권투 하는 것 좀 보여주세요. 네, 권투 한 번. 네, 한번. 섀도우, 섀도우. 네. 빨리, 여기 제가. 빠밤빰. 받아들일 테니까. 빠밤빰. 빠밤빰. 잘한다. 빠밤빰. 오! 봐주세요. 이야 잘한다. 와. 감독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 잘한다고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한 번만 다시 해주실래요? 홈 좀 다시 감독님 앞에서 이런 게 언제 옵니까? 원투 쓰리 할 때. 원투 쓰리 하고 구령 좀 넣어주세요. 오, 잘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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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진짜 잘하는 선수예요. 아 진짜요? 열심히 아십니까? 네. 옆에 친구도 해봐요. 옆에 친구. 아니 퇴근 받고 달려왔으면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연습 많이 해야겠다. 오 잘한다. 오 멋있는데? 잘하는데 부끄러움이 많네 제 친구는. 아 잘하는데 부끄러움이 많다. 열심히 해가지고 꼭 진짜 좋은 대학에 재나갈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합시다. 네 그래요. 제가 이거를 다 해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먼저 올라가시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펜으로 하세요, 짧게. 네, 아니 이거 너무 숙제를 주고 가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감독님이 질문자 한번 이번에 마지막으로 골라주세요. 네, 질문 있으면. 네, 하나, 둘. 네, 여기 맨 처음 주셨어요. 맨 앞에. 네, 여기 맨 첫 번째 줄 네, 말씀하시는 거죠. 주셨어요. 네. 네, 여기 이거 베이지색 외투 입으시는데. 안녕하세요. 네. 아주 먼저 준비했는데 영화 보면서 재밌기도 하고 네. 그리고 파도 많이 났는데 두 분 연기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랑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이거 사인하느라고 못하고 뭐라고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배우로서 연기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네. 뭘 느끼셨다고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저 영화를 보면서 재밌기도 했는데 네. 파도 많이 났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실화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좀 억울한 사연 때문에 사연 때문에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연기를 하셨는지랑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써왔어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약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억울한 억울한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두 사람이니까 네. 그거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연기하셨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저는 그 억울한 마음을 표현 안 하려고 했어요. 굉장히 쿨하게 연기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입으로 꺼내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이제 쿨하게 연기하려고 했는데 그 쿨하게 연기하는 그 안에 더 슬픔이 더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규 씨는 어떻게 연기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쌤하고 계속 얘기할 때 물론 아픔은 있었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쌤이 되게 착하고 진짜로
집에서 정말 말 잘 듣고 진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빨간 단추가 건드려지지 않는 순간까지는 체육 선생님으로서의 그걸 최대한으로 잘하고, 그게 건드려졌을 순간에 이제 다가온 아픔들은 영화에서처럼 순간적으로 그렇게 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최대한 내가 사랑하는 복싱을 친구들과 같이 꿈을 키우고, 그리고 뭐 그것에 대해서 집에서는 말 잘 듣고. 근데 그만큼 영화에서 주인공과 그 하나가 돼서 그 억울함을 느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다 됐거든요. 와, 네. 너무 아쉽죠. 근데 여쭤보고 싶었는데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재밌게 보신 만큼 박수 한번 크게 쳐볼까요?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자, 재밌게 보셨으면 뭐 해야 된다? 재밌게 보셨으면 뭐 해야 되죠? 네? 홍보, 그렇지, 그렇지. 아유, 잘한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일선이가 나서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손 진짜 많이 들어주셨는데, 다 기회를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려면, 여러분들이 홍보 활동 열심히 해주시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드리면서, 오늘 그러면 마지막 인사를 감독님부터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또 속깊은 얘기들 많이 나눠서 너무 뜻깊었고, 저도 카운트가 우리 영화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아무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여러분과 저만의 비밀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공감대도 생기고, 여러분들 이 마음을 꼭 가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감동적이고 더 숨어있는 사연들이 많다는 거를 꼭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즐겁고 이렇게 저희 영화 카운트로 이렇게 처음 관객분들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나눠봐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 진짜 좀 정말 좋게 보셨구나라는 게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져요. 네. 그래서 너무 좋고, 지금 뭐 다들 뭐 다 힘들 시기이기도 하고 과도기적인 시기이기도 하는데, 나는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 진짜 강합니다. 그러니까 잘 이겨내시고 좋은 위안이 되고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또 이런 또 희망을 좀 많이 막 입소문을 내주셔가지고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카운트 영화, 저는 요 권익재 감독님, 온나라 배우님, 진승규 배우님한테 정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가족들, 내 주변의 모든 분들이 이 카운트 영화를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드라마, 좋은 영화를 많이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